TV조선 미스터트롯은 매회 2시간 20분 넘게 방송해도 헐렁한 느낌이 전혀 없이 밀도와 긴장을 유지한다. 형식은 오디션 서바이벌을 취하고 있지만 참가자들이 잘할 수 있는 것만 고집해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하는 전략보다는 새로운 노래나 영역에 도전해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재미있어진다. 준결승 무대가 한창인 지금은 우승 후보들을 한 명으로 꼽기가 힘들 정도다. 각자의 개성과 색깔에 도전과 변신을 하는 과정에서 감탄사가 나오는 참가자들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감성 히어로 이명웅은 지금은 영웅시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명웅을 원픽으로 꼽고 있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이명웅의 인기는 우선 실력에서부터 나왔다.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하지만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 등을 통해 실력을 갈고 닦았다. 거기에 가난해도 열심히 살아나가는 삶의 자세와 깔끔한 외모에 훤칠한 키라는 외모 등이 합쳐져 거대한 팬덤이 형성된 듯하다. 가수 시절 생계 유지를 위해 했던 군고구마 장사와 경연 과정에서 공개한 집 등은 코끝을 찡하게 했다. 지난 20일 뽕다발 팀에이스로 나온 이명웅은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로 자신의 주무기인 정통 트로트로 승부를 냈다. 이명웅은 가창력이 튼튼하게 바탕이 되어 있는 데다 감정의 강약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감정을 보여내네 듣는 사람을 몰입하게 했다. 어느 순간 먹먹하게 될 정도로 강한 울림과 긴 여운을 남겼다. 감동과 힐링 제조기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준결승 1라운드에서는 설운도가 작곡한 보랏빛 엽서를 택했다. 그동안 다소 무게감이 있는 노래들을 불렀던 방식과는 달리 로맨틱한 노래를 가슴 찡하게 불렀다. 이 가사에서 고교 시절 안타까운 이별을 했던 실제 연애 경험을 떠올려 더욱 리얼한 감성을 만들어냈다. 그래서인지 첫 소절인 보랏빛 엽서에서 이미 승부가 나는 듯했다. 중반 도입부인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내어오면 완벽한 완급 조절을 보였다. 액센트를 찍고 싶은 지점에서 절제력을 발휘할 줄 안다. 그래서 정서의 전달력이 극대화됐다. 이미 관객석을 촉촉히 적셔버린 상황이었다. 마스터 김준수는 이명웅에게는 감성을 건드리는 힘이 있다.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이라고 평했다. 그런데 이명웅이 감성 제조 능력에 노력까지 하니 그 파워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명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도 내일도 건행 샵 미스터 트롯 샵 임영웅 샵 코로나19 샵 물리치자라는 글을 올려 전국민적 우려가 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물리치자는 염원을 전하기도 했다. 트로트 가수 이명웅님이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 첫 방송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명웅님은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너무 울었죠?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부른 바람이라는 곡을 불러 마스터들에게 오라트를 받았지요. 너무 맑은 목소리에 감동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명웅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명 1991년생으로 신민년 갑오월 정사 일생으로 태어났네요. 정화 일간이 지지에 사음이 방합을 놓고 물기운이 보이지 않다 보니 아주 불바다 사주가 되면서 강사주가 되겠습니다. 성인 연간에 신금이 불에 녹고 있다 보니 말씀하시길 어머님이 본인을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아버지 덕이 없으며 배우자 덕도 약하겠습니다. 정사일주의 정화는 차분하고 은은한 불빛을 의미하고 사화는 정열적인 불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불같은 추진력과 화려하고 순수하며 깨끗한 마음도 지니고 있습니다. 기운이 왕성한 일주로 활발한 성격을 지니며 또한 불같은 성격에 고집과 강한 기질도 지닙니다. 목소리도 크고 언변도 있어서 상대를 제압하는 기질도 있습니다. 질질 끌고 빙빙 돌리는 것은 아주 딱 질색인 것이지요. 남 밑에 종을 하지 못하는 우두머리 격입니다. 솔직한 성격으로 욕망도 큽니다. 머리가 좋은 편으로 재물운도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부부운은 떨어집니다. 불기운이 강하고 도화가 발달되어 있으며 영마까지 있다 보니 예술이나 연예인 쪽으로 발전이 있겠습니다. 지지가 화국을 이루었으니 한 길로 쭉 가신다면 성공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명웅님을 자연운명학적으로 본다면 입추는 2007년이 되겠으며 입추는 2037년이 되겠습니다. 2016년 초분의 디지털 싱글 미워요 소나기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2020년 경자년 3강이 되겠습니다. 지금 참가하고 있는 미스터트롯에서 우수한 성적과 미스터트롯 1위도 욕심내볼만 하겠습니다. 빅업이 국을 이루고 있다 보니 지지 작은 물인 자수는 들어오자마자 증발해버릴 겁니다. 경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재물 욕심 부리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명웅님은 재물 쫓아가면 안 되며 명예를 쫓으셔야 합니다. 사업, 주식, 도박 등을 하게 되면 폐가 망신 당하실 수 있겠습니다. 힘내지 않는다면 40 중반까지는 무리 없이 잘 나가실 수 있겠으며 그 이후부터는 하는 일도 조금씩 줄여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잘 나가실 때는 건강 잘 챙기셔야 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하셔야 합니다. 27일 오후 10시 방송된 TV조선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는 준결승 레전드 미션이 계속해서 진행됐다. 더니 삼바의 여인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류지광이 다음 무대를 이었고 류지광은 특유의 끼와 동굴 저음을 얕게 수정해 또 다른 색깔을 드러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다음 타자는 등장만으로도 관객들을 초토화시킨 이찬원이었다. 찬또백이라고 불리는 이찬원은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출연자로 무대의 이름과 사진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많은 여성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이찬원은 서른도의 노래 가운데 잃어버린 30년을 선곡하게 됐다. 이산가족의 아픔과 상봉의 반가움 등을 절절하게 담고 있는 이 노래를 이찬원이 과연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 서른도를 비롯한 마스터들은 걱정했지만 이찬원은 엄청난 감정 몰입을 보여주며 역대급 진곡 무대를 만들어냈다. 이찬원의 무대에 서른도와 남진, 주현미도 깜짝 놀라며 감정이입했고 서른도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며 극찬했다. 그의 노래를 듣는 관객들 가운데 일부는 울컥하며 우는 모습을 보였고 노사연도 이찬원의 노래를 듣고 눈물지었다. 찬원은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그동안의 밝은 선곡을 깨고 애절함을 담은 노래로 관객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현재 마스터 점수 1위가 신인 선인 상황, 2위는 누가 될지 궁금한 가운데 마스터 총점이 공개됐다. 찬원의 점수는 916점. 이찬원은 현재 3등에 머물렀다. 다음으로는 김희재가 등장했다. 윤정은 김희재의 등장에 반가워하며 희재다라고 외쳤고 12살 울산 이미자이자 14년 트롯 외길 신동 김희재가 해군 복장을 입고 등장해 팬들에게 사랑의 하트를 날렸다. 초차없는 칼음정으로 유명한 김희재이기에 오늘의 무대가 더욱 기대를 자아냈다. 남진의 사랑은 어디에를 선곡한 김희재는 등장부터 비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희재는 리듬이 어려운 노래지만 훌륭히 소화해내며 마스터들을 감동케 만들었다. 늘 그렇듯 훌륭한 실력을 보여준 김희재에 관객들도 박수를 보냈다. 남진은 김희재가 선곡한 노래가 굉장히 아끼는 노래라고 설명하며 작사는 자신이 했다 얘기했다. 남의 나라에 있으니 쓸쓸해가지고 사랑은 어디냐고 찾던 노랜디라고 웃던 남진은 김희재의 무대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창력이 필요한 노래요. 내 목소리도 찰떡이고 가창력도 좋고 가사도 좋고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 무대라며 극찬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현빈은 지금까지 봐온 김희재 씨 무대의 맛은 주로 트롯의 섬세한 맛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이미지 반전을 위해서 승부수를 제대로 던진 것 같아요. 모든 걸 쏟아부었다. 그런 느낌은 사실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평했다. 이전 실력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웠던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다른 평을 했다.